안녕하세요. 네, 가정의학과 전문의 힐링 닥터 이동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스트레스와 부신에 대해서 말씀을 잠깐 드리고, 부신을 살려야 젊어진다. 이 얘기를 좀 제가 오늘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그 스트레스 때문에 호르몬이 나온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그 호르몬이 바로 부신에서 나옵니다. 부신은 콩팥, 신장, 양쪽에 있죠. 등 쪽에. 그 바로 위에 있는 엄지손가락만한 아주 작은 기관입니다. 여기서 호르몬이 나오는데, 이 호르몬이 스트레스 때문에 너무 많이 나오게 되면, 이 호르몬 때문에 우리 몸이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그런데, 힘들어지는 것 상태에서 치료를 받지 못하고, 계속 이 상황이 오래 지속되다 보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요. 호르몬이 과다한 상태로 계속 많이 나오게 되다 보면, 부신에 계속 자극을 줘서 결국에 가서는 부신이 기능이 오히려 떨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걸레도 짜다 보면 계속 쥐어짜면 나중에 안 나오는 것처럼 부신도요. 스트레스를 잠깐 받고 이제 안 받아야 되는데 몇 개월 뭐 1년 이전 계속 받게 되면 부신에 계속 자극을 주니까 호르몬이 계속 뿜어내다가 나중에는 점점 자극을 와도 뿜어내지 못하는 부신 기능이 떨어지는 상태가 됩니다. 이런 상태를 우리가 부신 피로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만성 피로 환자 중에서 굉장히 많은 부신 피로증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되면 굉장히 몸이 힘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부신 피로증이라는 말은 현대의학에는 이런 병명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병원에 가서 만성 피로 때문에 검사를 해봤는데 이상을 못 찾습니다. 하는데 그렇지만 우리 기능의학에서는요. 이 부신 검사를 정확하게 침을 통한 호르몬 검사를 통해서 부신 기능을 확인하게 되고 이걸 통해서 부신 피로증을 확인하면 이것을 치료를 하면서 만성 피로를 치료하는 그런 경과들을 겪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굉장히 많은 부신 피로증 환자들을 만나보면서 그분들을 만나보다 보면 주부님들도 많이 오시고요. 또 직장인들도 많고요. 최근에는 학생들도 참 많아요. 굉장히 많이 오시는데 너무 오랫동안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부신 기능이 망가져서 오시는 분들, 이분들 공통점이 있습니다. 공통점이 뭐냐면요. 가까운 사람 중에 괴롭히는 WS가 있어요. WS. WS 뭐의 약자인지 아십니까? 네. 왼수의 약자입니다. 왼수. 네. 괴롭히는 왼수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주부님들 괴롭히는 분이 꼭 있어요. 가족 중에. 예. 누구라고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직장인들. 아시죠? 네, 상사에도 있고 많습니다. 학생들, 네, 학생들의 왼수는 뭐죠? 네, 시험과 성적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들 때문에 계속해서 스트레스를 받다 보니까 부신 기능이 망가지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증상이 생깁니다. 증상을 잠깐 알아보면요. 첫 번째로, 일단 아침에 일어나는 게 너무 힘듭니다. 그냥 너무 힘들어요. 그 다음에 모든 일에 의욕이 떨어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온몸에 천근만근 무거워집니다. 또 성욕이 갑자기 떨어지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또 우리가 앉았다 일어나면 어지러운 증상이 있으시죠? 그게 굉장히 심해집니다. 기립성 저혈압 증상이 굉장히 심해지고 또 갑자기 화가 잘 나요. 쉽게 화가 나고 또 특징적인 것이 이런 분들이 아침에 일어나면요. 아침부터 피곤해요. 그래서 아침에 출근을 하면 9시부터 피곤합니다. 그래서 이때 이분들이 하시는 게 있죠. 모닝 커피. 예. 커피를 마셔야만 오전을 버팁니다. 오후가 되면 점심 먹고 더 피곤해요. 저 어떻게 합니까, 그때? 오후에 커피 한 잔을 더 마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저녁 6시쯤. 참 희한한 게 6시쯤 되면은 기운이 반짝 납니다. 그랬다가 다시 저녁 때 다시 떨어지는 이러한 부신피로 증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야기 들으시면서 혹시 저거 내 얘기 아니야? 하시는 분들 많이 있으실 텐데요. 스트레스 많이 받으셨던 분들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렇게 부신의 기능이 떨어지는 것은요. 우리가 스트레스 때문에도 생기지만 노화 현상으로도 생깁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부신의 기능이 떨어지면 이렇게 기우력이 빠지고 몸이 무거워지고 또 화도 잘 나고 네, 오전부터 기우력이 떨어지는 이러한 증상들이 생긴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스트레스를 이겨내고요. 부신 기능을 잘 유지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만성 피로를 예방할 수 있고 활력을 찾을 수 있고 노화도 더 늦출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면요. 일단, 부신 기능에 나쁜 음식. 첫 번째, 커피. 네. 커피는 계속 자극을 줍니다. 끊으셔야 되고요. 두 번째, 단 음식.
자, 단 음식을 먹으면 피로가 풀린다고 알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일시적인 현상이고요. 장기적으로 드셨을 때는 부신에 별로 좋지 않습니다. 혈당을 높이는 단 음식, 밀가루 음식도 별로 좋지 않습니다. 적당히 조금씩만 드셔야 되고요. 커피도 먹었을 때는 각성 효과 때문에 피로가 풀리는 것 같지만 일시적인 현상입니다. 커피, 카페인에 자꾸 중독이 되면서 나중에 더 많은 자극이 필요합니다. 그럼으로써 점점 줄여나가셔야 됩니다. 이런 음식들 피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는 충분하게 잠을 많이 주무셔야 됩니다. 잠을 잘 자는 것은 부신 기능을 유지시키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되고요. 또 좋은 음식 다 아시죠? 현미밥에 많은 과일과 야채 충분히 드시고 자기 스트레스 관리를 하기 위해서 마음을 관리하는 방법, 자기만의 마음 관리 방법들을 하나씩 챙기시는 것. 그래서 부신을 건강하게 만들어서 더 젊게 사는 방법, 우리 다 같이 실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가정의학과 전문의 힐링 닥터 이동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